안녕하세요. 양살이 나간 괴물 봉봉입니다. 지금 저는 엄청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에 있는 스포원이고요. 대한민국 첫 번째 월드 엑스포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슈퍼 란도너들이 모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미국, 태국 등등 세계 각국에서 슈퍼 란도너들이 모여서 오늘부터 9일 동안 2030km를 타는 그런 대장정을 시작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은요, 접수 및 검찰을 한다고 상당히 분주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코리아 2030 현장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을 한번 모시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브럼턴 타고 이래저래 영남 알프스 다니고 있는 터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2030 참가를 하십니까? 아유, 아닙니다. 저는 200으로 그냥. 그러면 오늘 해당 주인공이 아니시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2030을 지지하러 왔습니다. 지금. 예. 220입니다. 예, 아쉽네요. 짐이 많은 사람을 예. 찾아가면 될까요? 짐 많은 사람. 예. 그리고 요 흰 조끼 입은 사람. 예, 그분을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수많은 분들 중에 제가 한 분을 모시고 또 2030에 대한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이런 거리를 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무사히 완주하기를 바라고 다른 분들도 안전하게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알라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한 분이 또 인터뷰하는 장면을 은근히 지켜보고 계시던데. 안녕하십니까. 네, 나 참가하시죠. 네. 닉네임 약한별이라고 합니다. 9일 동안 원없이 자전거 타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사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 빡세네요. 예, 와. 유튜브에서 많이 뵀는데. 감사합니다. 네. 같이 2030 참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퍼레이드 구간 선두 콤보이로. 예. 그리고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급조된 사회자입니다. 아이고, 사회자 분인데.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와, 목소리가 탁히 바뀌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가 좀 저한테는 캐릭터 같아서. 네. 2030 그럼 참가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시죠. 네, 2030을 통해서 초장거리 라이딩에 이제 네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미지 컨트롤, 어떻게 하면 무리하지 않는지, 두 번째는 얼마나 잘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것이 장거리 라이딩에서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 생존이 곧 완주기 때문에 뭐 죽을 것 같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배고파서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장비들을 긴 거리로 테스트를 해봐서 좋은 장비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까지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저 박대미 직접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초장거리 라이딩에 참가하게 됐어요.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네. 이 장거리 라이딩에서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안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스포원 200K도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또 200K 현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 아닙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코리아 2030 개막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리아 2030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 염원을 위해서 한국, 미국, 태국, 일본 등 169명의 열정적인 란도너들이 부산을 기점으로 여수, 당진, 서울, 강릉을 거쳐서 오늘부터 9일 동안 총 2030km를 달리는 한국 란도너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각오는 다들 돼 있으시죠? 네. 자,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각오되어 있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님을 대신해서 체육진흥과 박태성 과장님이십니다. 한국 란도너스 협회 양병스트라 협회장님입니다. 미국 란도너스 협회 수잔 그라이더님입니다. 부산 장애인 사이클 연맹 김종인 회장님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 란도너스 협회 수잔 그라이더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Susan Grider. I'm actually from the USA, from Tampa, Florida, very, very flat place in the world. So safety and a bit of fun when you're riding. Fun route.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리아 2030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자, 이로써 코리아 2030이 개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사 진행을 맡은 양산이 난 괴물 봉봉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030을 출발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대기를 하러 갑니다. 제가 오늘 선두를 끕니다. 이럴 수가 있나. 자, 이제 출발하기 전에 대기 중입니다. 오늘 170명의 참가자들 그리고 일부 자원봉사자분들까지 합쳐서 엄청난 인원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사회에 더불어서 이 선두를 이끌고 이 대인원을 이동을 할 겁니다. 이 프레이드 구간이 양산 그 자전거 도로까지인데요. 일단 그까지 경찰차에 호송을 받으면서 제가 선두를 끌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있다가 네,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안 돼요. 양산이 난 괴물 봉봉입니다. 네, 봉봉 라이프 검색하시면 돼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2 출발! 출발! 돌아가지 마세요! 자, 출발을 했습니다. 야, 옆에는 텐덤 바이크까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산 고개를 넘어서 양산 자도까지 예, 선두 행렬로 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화분! 화분! 우회전! 자, 이 길을 이제 빠져나가서 공도로 가게 되면 경찰차가, 예, 금정구에서 나온 경찰차 세대가 저희를 호송을 할 겁니다. 자, 경찰차 호위를 받으면서 천천히 양고를 올라갈게요. 자, 앞에 보이는 분들은 스포원 경륜 선수들입니다. 예, 이렇게 경륜 선수들까지 프레이드 행렬에 참가를 해서 2030 부산 엑스포를 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들 애쓰고 계십니다. 자, 이제 경찰분이 나와 계시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호를 다 잡아준다고 합니다. 신호 안 잡아주는데. 서행! 서행! 정지! 야, 신호 안 잡아주네요. 네. 자, 드디어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호를 다 잡아줍니다. 경찰차는 어디 갔노? 서행! 서행! 헐! 경찰차가 호송해준다며? 어디 갔노, 경찰차라? 경찰차가 안 보입니다, 지금. 뒤에 후미에 따라오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중간중간 교통경찰들은 나와가지고 신호를 지금 잡아주고 있긴 합니다. 자, 지금 가고 있는 이 코리아 2030. 아, 한국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란드로스 거리입니다. 최장거리가 1200km였죠. 자, 이번에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2030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부산에서 출발해갖고 저쪽 남해로 전라도까지 쭉 간 다음에 또 다시 서해를 타고 쭉 갔다가 다시 강원도까지 쭉 가서 이렇게 전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테두리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산 고개로 올라갑니다. 헐! 자, 이 양산 고개 올라가다가 흐르면 개쪽인데. 헐! 자, 제발 앞에서 천천히 끌어주기를.
헐. 네, 속도 좋습니다. 요 정도 속도라면은 안 흐르고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자, 한 170여 명이 오늘 2030을 달리게 되는데, 오늘부터 해서 6월 11일까지, 오늘 6월 3일입니다.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9일 동안 2030km를 달려야 돼요. 고도는 얼마가 나올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자, 제한 시간이 203시간이던데, 야,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금이 저려오네. 도전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200km만 도전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10배입니다, 10배.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는 진짜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무사히 안전하게 완주를 다 하시고 원하는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산 사송로 양산 고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뒤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오고 있는지 보이시죠? 장관입니다. 야, 사이클 선수단의 차량이 합류했습니다. 앞에 가서 선수들을 태우기 위해서 뒤따라 오셨네요. 저도 저거 타고 가고 싶은데, 선두가 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왜 이래 팔지? 아, 멋집니다. 탠덤바이크 2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갖고, 아, 멋지네요. 아, 이 속도면 흐르겠는데. 원래 계획에는 양산고개 10km로 올라가기로 했는데 지금 17km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나 이 자전거만 타기만 하면 속도 조절이 안 되죠. 내 예상은 이게 아닌데, 정말 시원하게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속력을 내고 있어요. 아, 드디어 김사차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선가 한두 대씩 나타나고 있어요. 아, 사이카까지. 드디어 경찰차의 호송을 받으면서 양산고개 다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오고 나니까 경찰차가 호송을 하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이제 어필은 다 올랐고요. 이렇게 내려가서 양산 자도가 시작되는 남양산 맥도날드죠. 거기 앞에까지만 가면은 저의 역할은 끝이 날 것 같아요. 뭐 역할 딱히 한 것도 없지만은, 네, 저는 거기까지 하고 코리아 2030 행사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 무리에 끼어갖고 달리고 싶네. 몰라도. 오늘 회사 째뿌가. 자, 경찰차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2030 참가는 아니시죠? 2030입니다. 아, 맞아요. 아, 저지를 안 입으셔갖고. 아,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거리인데. 무사 안락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맥도날드가 나와갑니다. 자, 맥도날드까지 저는 안내를 하고, 뭐 제가 안내하는 건 아니지만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저는 다시 스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차를 그쪽에 대놨기 때문에 일단 다시 고개 하나를 올라가야 되지만 진짜 진심으로 이 팀과 같이 한번 달려보고 싶은데 여건상 오늘 회사를 또 출근을 해야 돼서 안타깝네요. 셋 고고고고 자 경유 선수들은 빠졌습니다. 경유 선수들은 여기까지. 어쩌다 보니 제가 최선두가 됐네요. 자, 맥도날드 이제 다 왔습니다. 오, 신호발! 자, 여기서 자전거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들 속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로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스윙! 스윙! 조심, 턱 조심! 자, 턱 조심! 자, 크게 도세요, 크게! 자, 턱 조심! 자, 턱 조심! 화이팅! 자, 턱 조심하시고요! 자, 크게 도세요, 크게! 자, 화이팅! 2030 화이팅! 자, 턱 조심하시고, 크게 도세요, 크게!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자, 크게 도세요! 자 앞에 턱입니다. 턱 단차. 자 단차 조심. 단차 조심.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단차 조심. 턱이에요. 턱. 2030 화이팅. 화이팅. 오지 마법사 화이팅. 화이팅. 아 엄청난 이런들. 아직까지 끝이 없이 오고 있어요 지금. 아, 요 앞에 턱이 있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파이팅! 네 조심하십시오. 네 안녕하십시오. 2030 화이팅! 자 앞에 턱 있습니다. 봉봉 화이팅! 구독 좋아요. 야 부산 경남 최고입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비비! 단차 조심하세요. 앞에 턱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원 같군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2030 오늘 라이딩 하시는 분들 모두가 안전하게 무사 복귀하기를 간절하게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찰차도 이제 여기까지 끝. 나도 끝. 아이고. 예. 예. 크게 드세요. 다, 턱 있어요, 턱. 예, 턱 있습니다. 아,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아, 사회 짱이었습니다. 역시 BBS. 감사합니다. 예, 다 끝난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스포원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코리아 2030 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이 뭐 사회까지 맡고 그리고 이 선두 콤보이라고 하던데 뭐 선두 행렬에 끼어갖고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비록 사회 중간중간 버벅대기는 했지만은 아 정말 재밌는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030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한 라이딩, 그리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인생 라이딩 무사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뽕뽕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BBS. 아, 출근하러 가자. 출근하러 가자.